자,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최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대책은 청년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특단의 한시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종전과는 달리 예산 지원 대상을 기업이 아닌 청년에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세제 지원, 주거 교통비 절감, 자산 형성 기회 등 연간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해 실질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입사자와 소득 격차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살 이하 청년은 연간 15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 원까지 4년 동안 1.2%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 원이 절감됩니다. 교통편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기한과 지원 액수도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본인 부담으로 600만 원, 기업이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부담해 중소기업에서 3년 근무한 청년에게 3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도 강화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34살 이하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는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보조하는데 연간 한도 최대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고용 절벽에 놓인 청년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정책과 차별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할지 주목됩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터 잘 보셨습니까? 이 정부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최정호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많은 대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고용 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와 법인세 인상 등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과 제도가 있는 한 기업이 일자리를 쉽게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그 한시적인 대책들이 많아서 무턱대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도 1-4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73은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뒤에 또 토론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정부 쪽 입장이시니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뭐 이번 대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네. 저는 그 외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재정 지원이 네. 있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아마 내년부터 도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청년이 취업하는 데만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취업 후에
교통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지원 제도가 네. 생긴 네. 부분도 굉장히 뜻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보면 우선 그 겉으로는 청년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대책입니다. 네. 청년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보면 청년의 문제와 중소기업의 문제는 지리적으로는 지역과 아주 겹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정책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대책, 그리고 지역 대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이 네. 네. 아주 종합적으로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뭐 살펴보면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사실상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그걸 보면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상향식, 분권식으로 추진하겠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보면 지역정책은 중앙주도의 정책의 주변적 그리고 또 그 위계가 낮은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적 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소기업과 또 지역의 이 세 가지 축이 상호 잘 연계되어서 추진될 때 비로소 어떤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었던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데 하나는 어쨌든 여전히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는 데 방향이 다 네. 있는 것이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조직 문화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사실 근속 기간은 3년 미만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청년들이 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 청년들이 사실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다시 구직을 할 수 있게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따라서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부분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이 동시에 가야지만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